자, 안녕하세요. 아까 지난 강의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까지 했었고요. 이제는 다음 액티비티를 만들도록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저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액티비티 단위로 이렇게 화면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싱글 액티비티죠. 액티비티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로그인 화면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로그인 화면뿐만 아니라 계정 만들기 액티비티 화면도 만들어야 되고 로그인 했을 때 메인 화면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액티비티가 그럼 여러 개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로그인 액티비티에서 계정 만들기 액티비티로 어떻게 넘어가냐, 그죠? 이렇게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다른 화면이 떠야 되겠죠. 계정 만들기 버튼 눌렀을 때라든가 다른 화면이 떠야 되겠죠.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인텐트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인텐트. 그러니까 한 액티비티에서 뷰들의 액션을 취해 다른 액티비티로 변환하게 될 때, 다른 액티비티로 화면을 전환할 때 인텐트라는 객체를 쓴다 이거죠. 이게 뭐 개념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직접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넘어가려면 다른 액티비티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액티비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샘플, 여기 보시죠, 자바 패키지 안에 있는 여기 패키지 안에다가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원래는 하냐면 여기 뉴 파일에 자바 클래스 만들고, 여기 레이아웃 패키지 안에 또 레이아웃 한 개 XML 파일로 만들고요, 여기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액티비티도 또 추가해 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3단계에 걸쳐서. 이 매니페스트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컨트롤 타워 같은 거라고, 액티비티가 추가되면 여기다가 액티비티를 또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죠? 3단계죠. 여기 자바 액티비티, 자바 파일 만들고, XML 파일 만들고, 매니페스트 파일 만들고, 이런 식으로 3단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뉴에다가 액티비티, 여기 밑에 보이신 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걸 만드시고, 액티비티 한 개, 저희는 베이지 엠티 액티비티로 할게요.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요, 이렇게 창이 한 개 떠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계정 만들기 액티비티를 만들어 볼게요. 계정 만들기 make account. 액티비티. 자, 이렇게 자 메이크 어카운트 액티비티 이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왼쪽에 척척척척 하면서 이렇게 뭐 만들어지는데요. 자, 보시면 자바 파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보시면 레이아웃 파일에도 이렇게 자동으로 액티비티 메이크 어카운트라는 XML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에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액티비티가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편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액티비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은 이 레이아웃이란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다 텍스트 변환기 띄워 볼게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레이아웃은 저희가 좋아하는 네이티브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액티비티, 그럼 메인 액티비티에서 밑에 보시면 계정 만들기 텍스트 뷰를 누르면 이 메이크 어카운트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 밑에 있는 계정 만들기 이 아이디가 설정이 안 돼 있나요? 설마. 자, 좋습니다. ID make account text 이렇게 ID 한 개 만들고요. 그리고 얘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typecast 이렇게 해주고, 저기다가 onClick도 한번 달아줄게요. 얘는 find by 일단 텍스트 뷰고 find by ID로 r.id. 이렇게 할당을 해준 다음에, 그럼 이 친구에다가 set on clean listener 달아주는 거죠. new view on clean listener. 자, 이렇게
이 텍스트 뷰가 눌렀을 때 이 인텐트라는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 액티비티로 넘어가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인텐트라는 타이캐스팅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저희 지금 임포트 안 됐어. Alt Enter 눌러줘 가지고 임포트를 해줍시다. 그럼 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있죠. 인텐트가 이렇게 임포트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새로운 인텐트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선 파라미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동하기 전의 액티비티와 이동한 후의 액티비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메인 액티비티 저희가, this.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액티비티는, 이동할 액티비티는, 보시면 make account.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클래스 얘를 이렇게 그죠? 이 활동에서 이 활동으로 넘어가겠다, 이 액티비티에서 이 액티비티로 넘어가겠다라는 인텐트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인텐트를 실행시켜 주면 돼요. Start activity. 인텐트. 자 이렇게 넣어주면요. 자 실행시켜 주면 저 계정 만들기 텍스트 뷰를 누르면은 이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짠 이렇게 저희가 만든 새로운 액티비티 있죠. 얘가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실행됐으니 이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거라고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자 이제 새로운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인텐트라는 게요, 단순히 이렇게 액티비티를 다음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겠지만, get, put, 뭐죠, extra 였나요? 그렇게 파라미터를 같이 넘겨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다루진 않겠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더 그 카톡방이나, 제의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이나, 그 설문조사,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인텐트는 이렇게 화면 전환하는 걸로만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인텐트도 뒤로 가 누르면 그 전에 액티비티가 나와요. 신기하죠? 저희 꽤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계정 만들기 뷰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